공권력과 집창촌 조폭의 유착은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청량리 재개발 비리 수사가 이루어지던 지난 2017년 검찰의 수사막을 피해 신청량리파 두목 김 씨가 검거 1시간 전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명 청량리파 폭력 조직의 두목인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 생각 안 됩니까? 왜 6시에 체포하러 갔는데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왜 다시 도망갔습니까? 그 조직폭력배 그 두목인 김 씨는 이 검경과 유착관계를 자랑하면서 특히 북부지검의 수사관들 대부분은 뭐 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과거 동대문경찰서 경찰 출신인 중앙지검의 황모 수사관은 그 청량리파 조직원들과 수시로 골프장을 출입하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일까? 신청량리파의 전직 간부. 그는 황 수사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야 긴장했는데 내 온몸이 다 전부 다 들어가. 경찰관으로 있다가. 경찰관에다가 검찰과 시험 봐. 시험 봐가지고 거기 개정 검사인데 그러니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 김양호는 이제 이렇게 그 유대가 있었지. 개정 소주 한 잔 사주고 있는데 괜찮아 소주 한 잔 사주고 봉투에다 한 50만원 100만원씩 넣어주는 거야. 황 수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검찰을 나온 후 법무사 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불거지기 전에 그런 그 전에 제가 전혀 그런 저건 관련 없어요. 저는 저건 관련이 없다니까요. 전혀 그런 청량리파랑 관련이 없어요. 제가 전혀 몰라요. 김씨는요? 전혀 몰라요. 그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과거 황 수사관이 근무했던 동대문경찰서 청량리 집창촌의 관할서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냥 앞마당이 앞마당, 청량리파 앞마당이 그냥 놀이터 놀이터. 몇 년이나 그게 지속되어 있던 관계예요? 아유 뭐 거의 뭐 한 20년 됐죠. 나라에서 방관한 거죠, 집장촌. 그러다 보니까 조직폭력배와 경찰관들의 유착은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리고 동대문 경찰서를 거쳐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돈을 받아 먹었어. 그러면 이미 끈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 먹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동대문 경찰서 떠났는데도 꾸준히 연락해서 명절 때마다 돈을 주네. 그러면 얼마나 더 친해지겠어요. 네. 명절 때 되면요. 항상 그 청량리파 핵심 간부들이 명절 전에는 상품권들이 이만큼씩 쌓여있어요, 책상에. 경찰 상납에는 집창촌 업주들이 동원됐습니다. 사장이 새로 바뀌었고, 네. 오늘 내 사이에 조금 저거 할 거야.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해서 애들이랑 상의해갖고 좀 준비 좀 해.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까? 늘 그냥 그 정도 하면 되잖아. 경찰과 조폭 사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두목 김 씨 어머니의 부고를 대신 전달한 이모 씨. 그는 동대문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신청량리파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회장이 같이 야근했죠. 한두 번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거의 이틀 한 번씩 갔어요, 거의는. 술 마시고. 두목 김 씨의 지시로 해당 경찰의 아내가 하는 상조 서비스에 단체로 가입한 일도 있었답니다. 2015년 후반에 가을이죠. 가을이죠. 그다음에 청량리파 핵심 간부들이 같이 앉아서 얘기해서 무조건 가입해라. 그리고 무슨 이렇게 명단을 이런 종이를 주더라고요. 네. 예쁜 종이 같은 거. 예, 이제 최대한 다 애들 다 가입시켜라. 그렇게. 그렇죠. 가입시켜라.
가면 되지. 사람들 애들 보기만 하면 나도 가입해, 나도 가입해 다 해서 그때가 가입 안 하면 그냥 저거예요. 뭐지? 배신자. 가입 안 하면 배신자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년 전 지구대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이 씨. 그런데 그가 동대문서 강력팀장으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자리 비우셨거든요. 있으신 거 아니요. 안 계세요. 1팀 1팀 말씀하세요. 맞아요. 네. 1팀 팀장이 지금 안 계세요? 1팀 지금 다 나가셔가지고. 다시 복직하신 거에 대해서는? 복직? 당연히 복직은 김시관이 뭐 배제 징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복직을 하는 거죠. 아, 배제 징계가 되지 않는 파면 해임 되지 않는 이상은 경찰 공무원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동대문서에서는 이 씨의 복권에 대해 적임자를 선정한 것일 뿐 문제 없다는 입장. 신청량리파와의 유착 또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집창촌 재개발 과정에서 어렵게 검은 그림자가 드러났지만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달에 7월 13일에 청량리파 뭐 실제 근무 내가 나 출소를 한대요. 지금 자취집에 청량리파 조직분이 되거든. 근데 저도 지금 사실 걱정입니다. 이제 뭐 저 뭐 죽인다고 뭐 지금 다 벼르고 있는데. 목숨 걸고 뭐 기력 어제 드셔야지 이런.